오늘도 참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바로 테마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테마 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요로롱. 아, 반도체. 아, 반도체는 어제부터 그냥 계속 가서 빼놓을 수가 없었죠. 오늘 네, 또 맞습니다. K칩스법. 네, 맞습니다. 처리를 하잖아요. 네, 법에 대한 이제 국회에 또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관련주들이 금일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보인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일이었죠. 전일 이제 마이크론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이틀 전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고가 바닥에 났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해서 또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마이크론이 거의 나스닥이 2% 상승을 나오는데 상승을 견인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칩스법에 대한 이제 금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30일 이제 우리나라의 본회의 이제 통과가 웬만하면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일 좀 지켜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미래 반도체입니다. 이제 미래 반도체는 다들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삼성전자와의 이렇게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는 법인인데 이제 주로 유통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와 바로 AS에 대한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기 때문에 금일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해서 강한 지금 대장주 격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래 반도체 지금 현재 20%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일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 저 역시 제주 반도체, SF의 반도체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금일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되면 어떻다? 바로 재료 소멸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2차 전지, 리튬 에너지처럼 리튬 관련주처럼 더 상승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한번 좀 피해 있자라고 대피해 있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반도체는 더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재료 소멸은 어떻다 바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 반도체는요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이런 AS 대행이기 때문에 테마 성격으로는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K칩스법의 이러한 본회의가 통과가 되게 되면 재료 소멸로 상승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될 가격대가 제법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지금 제가 이제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포션 기법에 해당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신규주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게요. 저 원래 위에도 있고요. 금일 만약에 내가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될 가격대도 제가 분봉을 보니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금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보류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눌리게 되면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약 21,500원 부근을 해놨고 21,500원에 한번 오게 되게 되면 한번 그때 다시 호가창을 보긴 해야 됩니다. 호가창을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반도체 관련주 말씀드릴게요. 다음 말씀드릴 반도체는요, 바로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반도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D램 패키징 후공정 업체로 해서 SF 반도체가 금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는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면 정말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대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라톡방에서도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원을 친 그 부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하락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도 시총이 7,000억대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게 되면 더 모아가면 좋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을 그렸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장대 양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물론 재료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려요. 하락을 만들 때 누군가는 매집을 한다. 이 부분을 차후에도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다가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실 때 살펴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인데 금일 고가가 약 한 17%까지, 1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일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차후에 다시 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금일도 제가 이제 사실 전일 공격적인 자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특방에 오신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이제 또 답변도 드렸고 그 자리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자리인데 사실 더 밑에 내려오게 되면 공략을 하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K칩스법에 어느 정도의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다음 구간 P2 자리에서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제가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바로 QRT입니다. 이제 Q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K와 SK 하이닉스와 많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SK 하이엔지 QRT 사업부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좀 편입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R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신뢰성 평가 종합 분석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인데 전일 이제 금일 이제 반도체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전일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바로 SK 하이닉스에서 미국에다가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또 이게 좀 설립을 하겠다 이러한 그러니까 약간 좀 서프라이징한 그런 뉴스가 창 마감 때쯤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서둘러서 거의 소식을 접하고 2, 3분 만에 노란 특방에 먼저 말씀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또 수익을 하루도 안 됐습니다. 하루도 안 됐는데 많은 수익을 이미 챙겨 가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금일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섹터는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QRT도 당연히 조정을 주게 되면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은 나온다 해서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가격대에 진입을 하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노란톡방에 보이시게 되면 들어오시게 되면 QRT 질문 문의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제가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아무래도 바닥이다 했을 때가 바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또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하지만 오늘 또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이 통과가 되면 재료 소멸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자로는 매도 의견을 주신, 익절 의견을 주신 종목도 있었어요. SFA, 오늘은 일단 빠져나오고 나중에 재공략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미래반도체도 한 2만 1,000원에서 2만 1,500원 사이에 오면 그때 다시 확인 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QRT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자세한 또 세부적인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QR코드 방송 중에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 1123 네 글자 숫자 네 자리니까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실 때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급상승 테마, 마술 같은 상승이 나오는 반도체 테마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테마도 함께 확인해 봐야죠. 자, 이번 테마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션을, 기법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보여주세요. 뾰로롱. LFP. 아, 그쵸. 사실 근데 테마가 가는 종목이 계속 가서 좀 네, 테마가 반복되긴 하는데 네네. LFP에서도 오늘자로 아직 좀 포션 기법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이 많이 있나요? 네, 포션 기법에 맞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너무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계속 P1 자리에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에 많이 위치해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지금 후발주로 해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선별이 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LFP 관련주들 사실 지금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이제 배터리 K 배터리 사들이 계속 LFP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LFP 관련주들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으로 해서 캠트로스 말씀드렸습니다. 캠트로스도 당연히 LFP 관련으로 해서 사용량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LFP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강한 종목으로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 바로 CIS입니다.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그 CATL이죠. 중국의 CATL이 LFP에 대해서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IS는 이전부터 LFP 관련, 다시 말해서 CATL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지 2차 전지 제조용의 전극 제조 장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러한 법인으로 인해서 LFP 관련주, CATL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는 상태인 거고 최근에는 또 삼성 SDI와 어떻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또 테마로 같이 또 엮이게 되면서 이중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에너지, 재료 많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1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한 18%까지 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눌려줬으면 좋겠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었어요. 한 14,500원 부근이 조금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이제 좀 하방에 좀 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도 차후에 제가 이제 기법 강의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 표시된 부분이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 지금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또 거래량이 어떻죠?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좀 늘려볼게요. 차트 늘려보게 되면 지금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표시된 부분 그리고 제가 분봉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배열. 역배열에서는 누군가가 잡아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만든 기법. 다시 말해서 이제 P1은 사실 공격적인 자리인 거고 P2, P3 자리에서 같이 한번 제가 공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CIS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M플러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M플러스는 사실 좀 이렇게 생소한 종목인데 테마로서는 굉장히 재료가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M플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바로 파우치형. 파우치형의 리튬 이온에 대한 이러한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예요. 근데 이제 금일 이제 바로 BMW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빌 게이츠와 이제 합작을 한 이제 아워 넥스트 에너지가 있는데 이 법인이요 이제 한국 지사를 설립을 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로 M플러스가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걸로 LFP 관련을 해서 라인 이제 LFP 관련 라인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LFP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 재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차트 위치까지 현재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저에게 검색기를 이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요게 지금 포션 기법에는 이제 해당이 돼서 뜰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 대금도 봐야겠죠. 거래 대금까지 아마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연봉 기준으로 이게 보게 되면 해당이 돼서 조만간에 뜨게 될 것이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죠?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바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러한 차트 위치고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테마 수사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역시 전일에도 정말 많은 문의를 이렇게 주세요. 종목들을 봤는데 너무 나쁘면 저 공략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고 아직도 지연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진입을 하진 않는데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재료가 좋고요. 그다음에 차트 위치 부담 없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입을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 지금 약 한 18%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P0입니다. P0, P1 이 부근에서도 차트 위치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제가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마지막 종목 바로 LNF입니다. LNF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하이니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좀 눌러볼게요. LNF가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한테는 양극재에서 하이니켈 관련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지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LNF도 보급형 LFP에 진출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차트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금일 한 2%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장주 격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시총이 약간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정을 주면 어떨까요? 조정을 주게 되면 그건 굉장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은 이유는 바로 차트를 늘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영역입니다. 이러한 신고가가 사실 대형주들은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상승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가가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많은 상승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진입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하락이 하게 되면 이제 기법에 맞는 그러한 자리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때 이것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NF도 주의 깊게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략해보자, 토론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